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북 선생의 천철살인 이재문. 김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도 보시다가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만큼 또 신이 나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우리 이재문 소장님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실지 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아파트 가격이 싸지면 네. 실수요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네네. 그다음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현 상태로 이렇게 지속되고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서 과연 반값 아파트 어떤 내용이? 나온다. 아, 기다려라. 어이구. 너무 명령법을 썼나요? 명령법이요? 아니, 근데 이런 거에는 기다려라 이렇게 해도 명령법 써도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하게 힌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값 아파트 나오는 계기가 있겠죠. 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현황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뭐 52개월 만에 이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 한 6만 가구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것이 그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네.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요. 특히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이제 17,980 가구 정도로 크게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요. 네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중도금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됨으로써 건설회사의 어떤 재정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지금 이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건설회사들이 이제 도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제 건설회사들이 많이 그렇죠. 도산이 돼서 중공업 미분양이니까. 유명했던 그 건설회사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악성 채무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고 네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주택사업 위험 지역으로 이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위험 지역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공급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미입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을 이제 우리가 주택사업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일 경우에는 이제 화성, 평택, 오산, 안성이 이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안성이 네, 나름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비수도권은 네. 이제 경남, 경북, 또 충남, 충북, 강원, 네. 이제 울산 이런 지역들이 있죠. 특히 이제 경남하고 울산은 어떤 조선과 해운의 어떤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고 거래 자체도 이제 아니, 실종되는 다른 지역은 좀 상황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화성이나 평택 네. 이런 데는 좀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공급량이 네. 많기 때문에 아, 이제 공급량이 예 있기 때문에, 공급량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위험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강원도는 이제 올림픽 특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공급이 많이 많았기 돼가지고요. 때문에, 211%가 초과 공급됐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올림픽 때문에 지어놓은 것도 다시 부시고, 네. 뭐,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적자? 올림픽이 흑자에 따르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올림픽이 네. 설령 흑자를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흑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랬을 때에는 사실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흑자를 보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주택사업 위험 지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주택 산업 전체가 큰 규모로 위축이 될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위험성이 지역에 그런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로가 나와서라도 빨리 이제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클것 같네요. 중공업 미분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미분양 주택의 이제 현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과거하고 이제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수도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 8만 1000, 딱 8,100
53호 정도가 되고요. 네.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경기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6,700호 정도가.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부 지방이 이제 5만 1,000호 정도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요. 네네. 결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남 지역에 한 14,000. 그 다음에 이제 대전과 충남을 합치게 되면은 한 8,000에서 8,500 세대 정도 되지만 세종은 제로라는 네. 이제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 지자체, 지역으로 이제 지방 도지역으로 아, 미분양이 집중되면서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아, 건설회사들의 어떤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사람들이 그렇게 전세적인 미분양만 때문에 일단 지금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가 사실은 네. 2013년에 정부에서 정책이 있었죠. 뭐 비과세 조건의 완화라든가 또 비과세였던 매물을 사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면서 미분양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고질적으로 많았던 한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네. 좋아졌잖아요. 이런 추이가 제가 2013년에 잠깐 보면은 좀 많이 갑자기 줄었죠. 네. 네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다시 는 시점들은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2000 서플라이 모기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아, 어떠한 그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그 급속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미분양 주택이 16만 호까지 갔었죠. 네네. 16만 호까지 가고 이럴 때 아,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이제 5만 2천 호 정도가 됐습니다. 아까 저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쯤에서 이제 미분양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주택 시장이 회복돼서 네. 아, 어떤 미분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주택들을 아, 일부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세제 혜택, 그다음 네. 이런 것들을 주물이 인해갖고 이제 어떤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한 어떤 아, 이제 정책 추진의 어떤 결과라고 보여지고 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4만 호, 미분양 4만 호로 줄어들면서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이제 16,000 호로 네.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 이 수치에 비한다면 지금 이제 나오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미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네. 미미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19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만 9천 호 정도 되는데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1만 8천 호 정도인데 아, 2017년 이후에 이제 주택 경기가 좋다. 2015년 12월 이후에 아,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서울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네. 결국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주택이 이제 꾸준하게 네. 어떤 증가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 어떤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양극화되고 그 양극화로 인한 어떤 온도차가 확실하게 있었음을 네.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2019년, 18년, 이거보다 이제 더 증가할 폭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공업 미분양이 많은 게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문제는 네. 많겠죠. 문제는 이제 네. 뭐냐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을 다 지었고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미입주자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당연히 미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금액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사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요. 아, 이것이 이제 과거의 사례에 봐서는 연쇄도산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분양률과 입주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네.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을 들이거나 어떤 이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원가 구조가 네. 저하되는 어떤 이런 것이 계속 연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네. 뭐 서울은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양극화가 중심으로 돼 있던 아까 이제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는 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7개인가 그렇게밖에 네.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짓고 있는다 하더라도 벌써 이미 뭐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분양이 다 끝났고 네. 경쟁도 치열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더 증가할 확률이 좀 높지 않아요? 이제 온도차가 있겠죠. 확실하게 이제 온도차가 있고 그 확실한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없거나 어떤 네.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의 어떤 분양은 네. 아, 많은 사람들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 또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입지적으로 떨어지거나 아, 이런 주택을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느니 네. 오히려 이제 인근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예.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약 금액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일부 실수요자들이나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주택을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선호 당연히 하겠죠. 네. 하겠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좀 2013년 같은 경우도 김포한강 신도시라든가 뭐 그 밖에 지역에서도 이런 아파트 검단 신도시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오히려 올랐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서울에는 미분양이 좀 나와도 몇 세대 안 될 거고 네.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도 미분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이렇게 미분양의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학습 효과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값 아파트가 가면 나올까요? 이런 악성? 악성 때문에 원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 구조라는 게 네. 늘 나쁘다라면 회사는 파산해야죠. 그러니까 최근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가 재무 구조가 좀 악화가 되고 이제 이렇다 네. 보니까 자본 증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본 증자를 해서 한 4천억 원 정도의 유상 증자를 할 계획인데 이 두산건설의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네. 기업의 신용 평가가 저하가 됐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뭐냐면 이것이 건설에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순간인 재무구조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버틸 수 있는 네.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시장이 이제 위기로 이제 진화가 된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는 일순간에 주택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이제 뭐 당장 서울에서 생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점차적으로 먼 지역에서도 이제 늘어날 수 있고 아까도 보셨지만 경기 지역이 한 6천 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만 가구가 되고 2만 가구가 된다 그랬을 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미분양 이 등록 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건설회사에서 이 미분양이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신고가. 네네. 신고가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에는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 일순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향 정도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 2015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경기가 얼마나 좋았고 1년에 이렇게 많이 집을 짓고 그랬다면 건설회사는 돈을 벌었을 텐데 네. 왜 건설회사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럼 그동안 네. 그 건설회사는 뭐를 했냐라는 항상 그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경기의 어떤 변동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는 항상 건설회사에 우리가 도산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회사의 재무구조는 무지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지고 2013년 말 한 14조 원을 상회하던 차입금이 이제 4.4조 원 정도로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주택건설로 인해서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는 건 이제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어디로만 쏠려 있냐면 지금 네. 주택 부분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익이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과당 경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실화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람들이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는 네. 이득인데 네. 왜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 게 없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그렇죠. 가질 거예요. 네. 일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황이고 시장의 흐름이 왜 흘러가고 이 시장의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회사들 건설회사인데 나도 머리 아픈데 일반 사람 되게 머리 아프겠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유지비가 네.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벌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중간에는 유지를 하기 위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출이 잘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가 크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이제 건설회사들의 감원도 상당히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까지는? 네, 그것까지만 예, 하고. 예, 예,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은 지금 이제 건설사에
많이 번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재원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값 아파트가 날 지역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향후 시장에서의 실수요자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나 경기가 나쁘나, 네. 항상 투자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 투자자들 중에서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죠. 있는데,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서, 주택을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지금 한 6만 세대 가까이 정도 되는데, 갑자기 6만 세대에서 7만 세대, 8만 세대가 늘어났다든지, 어느 한 지역이 미분양의 증가가 일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건 매달 우리가 통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이를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으로는 이제 경남과 울산, 부산 지역에 어떤 공급량이 현재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어떤 주택가격이 흔들리고 아니면 일순간에 주택가격이 하락폭이 큰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상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한 6만 가구, 6만 세대 정도가 이제 미분양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지역 구성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광역도 중심으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기존의 40%에서 78%로 한두배 그러면 가까이 우리가 반값 증가했다라는 거죠. 아파트라면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돌아간다면 지금 여기서 서울은 어차피 27호밖에 안 되니까 뭐 여기서 올해 어느 지역이 중증주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 나올 곳이 어디 어디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과 평택과 이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기 남부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도 경기 남부 쪽에 상당히 지금 안성, 공급량이 돼 평택, 있지만, 오산 이랬죠? 이제 이런 지역의 어떤 주택가격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할 요인이 크고요. 강원도도 상당히 지금 이제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질 지역을 얘기를 해야 이제 되니까 이미 경기도. 여기는 추가적인 어떤 뭐 없으니까 그런 호재가 그런 경기 지역에서 나올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관심을 솔직히 따진다면 인천 지역에도 호재가 있긴 있어요, 지금. 인천, 경기 지역은 노려봐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반값이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 시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용인에서도 지금 이미 반값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어디 지역을 노려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2019년도 이제 하반기가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정부 정책 흐름과 무거운 주택 세금 절세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3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와 그다음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세무사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재문 저희 이제 소장님은 얘기를 주로 이제 하는데, 반값 아파트 기다려라 나온다 이런 시장에 제목으로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두성기 박사님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좀더 기다려서 사야 할지 올해 말에 사야 할지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될것 같고요. 요즘에 세법이 너무나 많이나 또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서 안수섭 세무사님은 세무사님을 가르치시는 세무사님이시기 때문에 세무사님의 또 어떤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거는 02-316-0000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잠실교통에 관해서 3월 6일 2시부터 실행됩니다. 반드시 예약 필수입니다. 잠실교통에 관해서 3월 6일 수요일 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콕 선생의 전철살인 이재문. 김정민은 방송을 하였습니다. 구독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